오늘 이슈는 김구 목소리 사립대학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손님을 한번 초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이트 구독자의 길을. 안경이 진짜 멋져요. 바로 이게 바로 글로벌 가드 아이템. 생년 전부터 유행했던 안경이라고. 이렇게 힙한 안경을 쓴 이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100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의 씨앗을 뿌린 임시정부의 주역,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우리 일사이프의 김구 선생이 등장했다니.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70주년인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김구 선생이 2019년 오늘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 MBC와 백범 김구 선생 기념 사업협회가 현존하는 김구 선생의 육성 자료를 찾아내고 인공지능 목소리를 이용해서 최첨단 기술로 부활시킨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은 김구 선생을 시민들이 직접 만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 캠페인. 연기를 하거나 가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복원과 재현을 넘어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부활한 김구 선생의 목소리 얼마나 똑같이 복원됐는지 들어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와, 진짜 실전 목소리랑 똑같죠. 이렇게 김구 선생을 완벽하게 따라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무려 2000시간이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복원을 넘어서 김구 선생의 사진,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이용해 표정과 입모양까지 그대로 복원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1위 백범 김구 선생. 70년이 지난 2019년 대한민국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2019년 오늘 그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통파를 견뎌낸 여러분을 그리고 100년의 지원을 존경합니다. 고려대 교직원 유홍주점에서 법카로 600만원. 수원대 총장 개인소송에 쓴 교비 4억 7천만 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들죠. 종합감사가 의무인 국공립대와는 달리 사립대는 매년 3, 4곳만 추첨해서 감사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일에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총 111개, 10곳 중 4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나섭니다. 일단 학생 수가 많은 대형 사립대부터 시작해요. 사립대학은 총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민감사관들이 맡을 예정이고요. 다음 달을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감사뿐 아니라 확실한 처벌도 필요하겠죠? 사학비리라는 말, 뉴스에서 더는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우산 꼭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일사이프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챙기고 다녀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